제가 이제 밴드나 카페에서 이제 제가 뭐 장비, 제가 좋아하는 장비들 제가 직접 사서 테스트해보고 괜찮다 생각을 하면은 제가 공구를 많이 추진하거든요. 뭐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루트는 이제 제가 좋아서 공구하다가 수입업자까지 돼가지고 업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수입 독점권을 얻어가지고 브루트 이제 그 공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샤프트 중에 고추고도 직진으로 날아가는 샤프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투어 엣지 우드라고 네, 투어 엣지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데 우드는 뭐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드 하면은 뭐 투어 엣지를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유명한 기업이 있고 오늘은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 네, 드라이빙 아이언도 요새 관심이 많죠. 조던 스피스가 드라이빙 아이언을 잘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드라이빙 아이언 중에 요것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샀는데 오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면 이게 헤드 자체는 가격이 그렇게 얼마 안 합니다. 정말 싸요. 네, 근데 이게 페이스가 단조고 네, 전체 단조는 아니지만 아마 페이스는 단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네, 약간 이게 칼 같은 느낌의 그런 디자인에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 어드레스가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들고 있는 헬리오메드 TP 어이구 텔러메드 TPO 제이슨 대가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려놓으면 너무 반듯해가지고 어드레스 잡기 기름 긴데 반듯해서 어드레스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이거 티샷용으로 잘 쓰는데 1번 아이언인데 1번 드라이빙 아이언 근데 땅바닥에서 치기 어려운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일반 사람 아마추어도 칠 수 있게끔 나와가지고 내려놓으면 뭔가 뒤에서 에이밍을 잡아주는 그 뒤에 소리라든지 아니면 옵셋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도 드라이빙 아이언 칠 수 있게 좀 좋게 나오는 저는 또 드라이빙 아이언 몇 개 쳐봤거든요. 캘러웨이 그 엑스포터도 있고 근데 딱 내려놨을 때 제일 치기 쉬운 느낌의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단조 페이스라서 맞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헤드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샤프트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죠. 샤프트도 제가 직접 써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구 사거든요. 네, 사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샤프트도 제가 좋아하는 샤프트 중에 크로카게라고 요새 이제 투어 선수들이 많이 쓰죠. 크로카게. 제가 원래 아담스 헤드에 이제 아담스 우드에 달려있는 걸 이제 한번 쳐보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피팅용으로 나온 애프터마켓에 나오는 피팅용 그냥 일반 OEM으로 나오는 거랑 피팅용으로 나가는 거랑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프로카게의 S에 그리고 시니어스펙 A 그러니까 우리나라 R 정도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사라 이거 바사라 샤프트라고 요것도 아시아스 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디아마나 나오는 회사에서 후붓기 많이 하죠. 근데 아시아 사람들 중에 약간 힘이 없지만 탄성을 이용해서 좀 거리도 보내고 방향성도 잡고 싶어 하는 사람 중은 다른 샤프트보다 제일 좋은 게 바사라 샤프트예요. 이게 아시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바사라 샤프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트루템퍼에서 나오는 스틸 샤프트를 우연히 이제 구해가지고 어때 황금색 샤프트인데 되게 예뻐요. 네, 일반 그냥 은색 샤프트가 아닌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요게 X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추고도 스틸이다 드라이빙 아이언도 스틸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뭐 18도 요거 이번 드라이빙 아이언으로도 200m 이상 날릴 거다 그러면 이제 힘이 좋은 사람한테는 요 스틸 샤프트 방금 쳐봤는데 묵직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탄도도 좀 낮고 그래서 티샷 올려서 약간 띄워치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드보다는 샤프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헤드도 디자인도 좋고 치기 쉬운데 샤프트를 이제 제가 쳐보고 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빙 남자한테 추천해줘도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 샤프트여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문의를 받아서 뭐 키라든지 자기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선택을 좀 해드리니까 뭐 괜찮은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빙 아이언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밴드에 밴드나 카페 들어오시면은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오늘 밤 정도에 제가 공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쳐보면은 요새 제가 드로우 연습을 좀 많이 하는데 드로우가 잘 걸리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텔러메이 TP 이거는 1번이긴 하지만 이게 땅바닥에 보면은 에이밍 잡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놓으면은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일반화에 적은 티샷용으로, 티샷이야 뭐 그냥 여기 올려놓고 옆으로 갖다 떼면은 그렇게 날아가니까 티샷은 좀 쉬운데 땅바닥에 있는 걸 치기가 어려워서 땅바닥에는 잘 안 치는데 요거는 내려놓으면 땅바닥에서 에이밍이 굉장히 잘 나와요. 소리 되게 에이밍이 잘 잡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놓고 쳐보겠습니다. 요거는 X 스틸샷. 요새 좀 드로우로 연습하니까 드로우. Swing. 아이고 한동안 너무 낫네. 네, 저는 제 자체가 요렇게 되고 약간 뭐 마음에 안 드는 샷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아마추어고 뭔가 이렇게 샷이 정립이 안 된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직까지 저도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아, 제 실력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내주는 장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은 아마추어로서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 추천해주면 뭐 좋아하더라고요. 와, 프로야 아무 채나 갖다 줘도 다 잘 치니까 프로님들이 추천하는 채야 뭐 어느 거든 다 실력을 갖춰주면 뭐든 잘 치겠지만 아마추어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채에 대해서 좀 좋은 채를 선택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채에 의존하는 것도. 네. 물론 실력이 자기 스윙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좋은 채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드라이빙 아이언을 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스윙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만 그래도 남 다른 드라이빙 아이언 저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저요? 아니. 찍고 싶네. 괜찮아. 드라이빙 아이언. 한도가요 이렇게 낮아서 그래도 한 200m 이상은 날아가거든요. 다시. Okay, first hole. Let's end up on a high note. 아, 코스피드 62, 캐리 200m. 18도인데 괜찮게 나오죠? 다음에. First hole is upon us here. Let's do this. 조금 가볍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도 잡고 싶다, 거리도 잡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파게가 굉장히 좋더라고. Nice. Should be in the fairway. 네, 확실히 약간 더 가볍고 그 다음에 강도가 좀 있는 그라파이트가 거리는 더 많이 나오죠. 네. Okay, 다음에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배터리가 이거는 저한테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R에서 SR 정도 쓰는 사람한테는 좋은 이제 마사라.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네요. Alright, looking good so far. 약한 거는 조금 더 천천히. Alright, first hole. Pause here. Let's do this. I think you're heading into the cabbage on this one. 아무 채나 들고 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못 되니.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그래서 같은 헤드지만 샤프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샤프트 뭐 선택도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저는 공부하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도도 좀 더 높게 나오고 강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드라이빙 아이언 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밴드나 카페 오시면은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오늘 R4. 밤 go ahead and drop this one 중에 제가 공부를 올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you can't hit all the fairways.
four here. Let's have a nice drive. Heading towards the beach here. Not the good kind. 키에 올려놓으면.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엄청 멀리 갑니다. Let's go ahead and drop this one into the fairway and take it from there. 64. Looks like you'll be in the short stuff here. 233. Par 4 here. Let's have a nice clean drive. 아이고, it's quite the Spanish there. 드라이빙 아이언.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들어보세요.